열려라 참깨. 별별 플레이리스트.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10월 2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가 펼쳐지고 있죠. 자, 오늘 별들의 별별 플레이리스트에서는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의 국악관현악단의 신임 지휘자, 신임 단장 이승원 지휘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그때가 2018년이었죠. 네네. 그때가 대한민국 초대 경찰 국악 대장으로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와 주셨고, 그때 같이 또 인터뷰도 하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와, 근데 이제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단장이 되셨네요. 아, 뭐 사실 지금도 워낙 좀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좀 정신이 없네요. 아, 네. 원래 또 지금 그 전에 계셨던 곳이 대전.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와, 일단 이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1부에서 이제 상화 씨가 아 이승원 씨 아, 내 가방 들어줬다. 에이, 또 요거는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런 얘기 또 뭘 또 요거 꺼내. 정리해야지. 에휴. 아니 뭐 없을 때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에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직접 해야 되나 우리 이상화 씨가 하셔야 되나 그걸 모르겠네. 일단 지금 주먹을 꽉 쥐고 계세요. 지휘자님 직통을 네? 지키셔야죠. 저는 광대고 우리 지휘자님은 단장님이시니까. 아, 네. 많이 벌벌 기시네요. 아이 뭐 얘기가 다른데. 아, 고등학교 때도 비슷합니다. 에, 그때도 승원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단장으로 부임하신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네. 어떻습니까? 뭐 호흡도 분위기는 어때요? 맞춰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그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국에 이제 모든 지휘자분들이 선정돼 계셔가지고 바로 이제 지휘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내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스님들하고 이제 아직까지 호흡을 맞춰보지 못했는데 뭐 따뜻하게 반겨주셔 하셔가지고 그 지금은 네. 이제 그 내년도의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네네네네 기획 중이신 거죠. 아, 네. 아, 그래. 아 근데 내년이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60주년이라고요? 네, 60주년이 벌써 65년에 창단됐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관현악단으로서 그렇죠. 60년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관현악단. 네네네. 그 부담이 엄청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뭐 지금까지 60년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60년을 저희가. 그렇지.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분교령으로서 예. 어떻게 또 그 보여줘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럼요. 저희 지난 과거의 어떤 그 유산과 그리고 예. 거기 아이디어가 보태져서 이제 새로운 60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제시 또 해야 되고 네네. 제시를 해야 되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 걱정돼. 걱정하지 마. 다 이승원님께서 알아서 아니, 하고 계세요. 사람 일 모르잖아. 나한테도 막 이렇게 단장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이상화 단장.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나는 못할 것 같아. 광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광대 열심히 지금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참 회의 중입니까? 기획안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그 우리 내부. 와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해보고 있고 예, 예. 섭외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작업 중입니다. 총 단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단원이 40명이 조금 안 되죠. 40여 명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약간 대전에 계실 때랑 서울로 올라왔을 때랑 분위기가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관 자체가 네. 이제 대전 연정 같은 경우는 기획 때까지 다 해서 90명이 넘어가는 네, 조직이고 여기는요? 서울시는? 여기는 이제 그 절반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대신 쉬구나. 여기는 순수하게 관현악을 하는 곳이고 이제 대전시 연정 국악단은 관현악이 절대 다수이기도 하지만 또 그 무용 그치. 그리고 성악단 예, 이렇게 까지. 예, 종합예술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식 한번 하셨습니까?
아 서울 시립에서요? 네. 아 아직 못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지금 연주가 많고. 아 바쁘구나. 네네네. 아. 근데 뭐 설마 단장님이 돈 아까워서 안 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모르죠. 그래. 이분은 다른 분이거든. 아.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달라.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대요. 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어 지휘자, 예술감독, 단장. 요거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 완전히 분리가 되긴 힘들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 어떤 악단은 예를 들어 단장 이런 거를 이제 시장이나 아. 자치단체장이 겸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 또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아니면 그냥 상임 지휘자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아. 어 완전하게 분리가 뭐 되진 않고 분리가 되진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휘자는 예. 말 그대로 지휘를 하는 분이고 이제 음악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 네. 예. 예술감독은 이제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운영 까지 책임지는 거고 이제 네. 단장이라 하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그 모든 일을 총괄 예,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단장님이신 거예요? 네네네. 어이구야 머리 아프겠네. 이상화 광대 이승원 단장. 그렇죠. 네. 아,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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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깍듯이 모시고요. 네. 자 이승원 단장의 이제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날이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음악 어떤 음악을 꼽아주셨습니까? 어 저는 그 이즈휴 작곡가의 아라리오라는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왜죠? 어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의 것을 담는다는 게 반드시 꼭 우리 걸로만 담아야 되느냐? 아 뭐 무엇으로 담을 것이냐? 네네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말 그대로 국악 기로만 담아야지 우리 네. 거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 말 그대로 다른 걸 이용을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정신적인 것, 무용의 것이 담기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즈휴 작곡가가 그런 쪽으로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지수님이 작곡하셨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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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지수 작곡가님은 원래 서양 음악 작곡가이십니까? 네, 원래 서울음대 작곡가를 졸업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좀 특이한 이력인데 그분이 영화 음악 감독으로 오! 유명하세요. 그 실미도 예! 건축가계론 예! 이 음악 감독하셨던 아, 그 이지수 작곡가세요. 네, 네, 네. 아, 굉장히 유명하세요. 네, 네, 네. OST도 좋은 곡들이 엄청 많고. 네, 네.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먼저 예, 예. 이렇게 발굴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풀어낸 아라리오가 또 어떤 또 맛을 내는지 그렇죠. 소프라노 황수미님께서 이제 노래를 해주셨네요. 네. 자 아라리오 오늘 이승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님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다. 황수미 소프라노의 노래로 예. 아라리오 이지수님의 작곡이었죠. 듣고 왔습니다. 이승원 단장님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꼭 국악기를 활용해야지만 국악인가? 국악의 정신 혹은 그 요소들을 무형적인 걸 활용하면 그것도 국악이 될 수 있다. 공감이 되는 음악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황수미 씨 목소리 진짜 좋네요. 네, 그 소프라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뭐라고 정 제가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렵지만 네. 뭐 리릭 소프라노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저음인 듯하면서 목소리 성량이 풍부하고 가사 전달이 이렇게 잘 되고 네, 잘 네. 되고 네. 소프라, 그런 느낌 있죠. 소프라노라고 네. 해서 막 무조건 높고 날카롭고 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또 높고 날카롭고 막 이 기교적인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혹시 내년에 섭외하십니까? 네? 계획에 있으신가 본데. 아니요. 지금 뭐 밝힐 수는 없는. 맞네. 아, 맞네. 맞네. 형 예리하셨어요. 나 맞네. 맞는 거 같네. 그리고 내년에 혹시 이지수 작곡가님 뭐 작품으로 갑니까? 아니 왜 자꾸 뭐 곤란한 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결정된 건 없다. 내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내가 얘기했지. 내가 딱 맞지. 내가 가끔 이렇게 약간 딱 이렇게 맞출 때가 있잖아. 맞죠, 자기. 아 근데 예리했어요. 보자고. 일단은 아직 기획팀 큰일 났다. 결정된 건 없대.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대요. 뻔해, 뻔해. 근데 에이. 빌드업 같긴 하지. 어쨌든. 자. 자, 여러분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국악 관현악 축제. 지금 총 10개 시 도를 대표하는 국악 관현악단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연 다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러면 각 팀별로 약간 어떤 특징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시도마다 이 국악 관현악단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 음악적인 색깔을 구분 짓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물론 네. 그 지휘자님이나 예술 감독님의 어떠한 성향이 가장 크기도 한데 또 그 단체가 어떤 지리적인 또는 역사적인 어떤 레파토리가 구성이 돼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들께서 음악을 펼칠 때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악단의 특징들이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제가 사실 바깥에서 네.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음악이 차갑고 냉철한 느낌. 아, 서울시가? 네네네. 그런데 근데, 이제는 따뜻해집니까 이제? 아 그게 봄날이 옵니까? 따뜻한 걸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네. 왔으니까 이제 따뜻해집니까? 정말 좀 들어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아, 차갑고 네. 이지적이지만 굉장히 아주 명석한 연주 그렇게 아, 느껴졌었거든요. 명료한 연주. 네네네. 아하. 그래서 저분들과 합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 사실 많이 느껴보고 싶었죠. 아직까지 제가 지휘를 못해서 느껴보지 네. 못했는데 아하. 내년에 네네네 내년에 느끼 내년에 어떻게 이제 끌고 가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국악 관현악의 종가잖아요. 네. 60년이나 지나왔고 그렇지. 그래서 그만큼 쌓인 유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만 남겨놓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다시 발굴해서 좀 리뉴얼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국악 관현악이 앞으로도 존속이 가능하려면 정말 많은 곡이 나와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곡을 만들어낸 작업은 결국에는 국군립단체에서 해야 되는 또 개인의 하기는 좀 어렵죠. 네네네. 네, 그쵸, 그쵸. 그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180님께서 이승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국악 관현악단 공연을 처음 본 게 작년에 대전 연정국악원 정기음악회였는데 이렇게 서울로 오시니 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반겨주십니다. 네. 네. 그 이 국악 관현악 축제 26일이죠? 네. 내일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네. 그때도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그 수석 계획원 지휘자님 지휘 아래 지금 서울시국 단원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떤 곡들을 합니까? 그 김성국 전 단장님의 춤추는 네. 바다 관현악 곡이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실내악도 한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 경기민요 이문 예. 씨와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세계적인 그 뉴에이지 아티스트 양방원 님과의 또 협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장난 아니네. 그러게요. 특히나 이문 씨의 무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네네. 그렇죠? 이문 씨와 관현악이라 이 매칭이 굉장히 궁금하고 멋있을 것 같아. 그 양방원 씨의 그 곡들을 네. 관현악으로 들으면 그럼 멋있지. 환상적이죠 이거. 그럼 어마어마하게 네. 또 많이들 즐거워하실 것 같고 너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지수 님의 작곡 황수미 님의 노래로 소프라노 아라리오 듣고 왔습니다. 예.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음악입니까? 네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저한테 자꾸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예. 사실 굉장히 지금 난감해져 버린 상황인데 왜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방송에 나가고 나면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릴까 봐 좀 무섭기도 하고요. 예. 예. 네, 나중에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해명이죠? 아니 네. 곡 소개를 하라니까요. 그 아까 소개드린 이지수 작곡가의 예. 아리랑 랩소디라는 곡입니다. 봤지 뭐. 자기야 봤지? 내년도 사오 딱 나오잖아. 형 아직 아니래요. 한국진 들어갑니까? 아직 아니래요. 지금 봤어요? 눈으로 레이저 쏘는 거? 아 주먹 푸시고요. 네, 자, 주먹 푸시고. 예. 네. 단장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예 예. 예. 자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우리나라에서보다 먼저 외국에서 이 곡으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지수님. 네, 굉장히 그 유서 깊은 악단과 작업을 해서 곡이 유명세를 탔는데 오. 이제 서양 음악계도 그렇고 저희 국악계에서도 사실 이 곡을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아리랑을 들었을 때 저희가 기존에 들어왔던 아리랑과의 또 다른 접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 자주 연주했던 오. 곡이기도 하고요. 오. 물론 오늘 연주는 이제 코리안 팝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단장님의 음원을 그러니까. 안 들으시고 연주 많이 했다면서요? 아 제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연주한 걸 하면 좀 부끄러워서 왜요? 아 왜요? 듣기 힘들어서. 아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셨는데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잘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네. 이승원 치고 아리랑 랩소디 침 나옵니까? 네 나올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럼 그거 들을까 지금? 요거 듣지 말고? 그럴까? 아 없다고 합니다. 아 없어요. 아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안 돼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네. 네 코리안 팝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랩소디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박수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그 연주 실제로 할 때도 보면은 예. 곡에 힘이 있어가지고 네. 네,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리랑 랩소디 코리안 팝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이영민님께서 지금 물리치료를 좀 받고 계시대요. 네.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데 네. 잠이 솔솔 오다가 아라리가 났네. 요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아 지금 잠이 탁 깨시나 봐요. 아리랑 손질이 너무 좋다고 오늘 선곡에 대한 칭찬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리랑 랩소디 이제 우리 이승원 지휘자의 곡도 그렇죠.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네. 살려내야죠 또. 근데 오늘은 어쨌든 못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땡큐브를 네. 통해서 감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휘자님 가운데에 작곡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승원 우리 단장님은 작곡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아리랑 랩소디 한 곡씩 써내야지. 그런데 사실은 지휘자 중에 작곡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작곡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휘로 하셨던 순서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작곡 못합니까? 저 옛날에 뭐 이렇게 소품으로 몇 개 하고 한 건 있는데 전혀 이제 국악 관련한 그런 상관없는데 하지만 제가 또 잘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치 네, 예. 저의 그 이 빈약한 이 창작력으로 겸손 너무 아니,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약간 번뜩이는 건 좀 제 스스로 생각에도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냥 모든 걸 좀 노력으로 그냥 해결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노력형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승원 지휘자님, 이승원 아티스트의 그 예술 세계가 표현된 그 음악,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언젠가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넘어가자는 얘기야. 마감이 영감이라고. 아, 예를 들어서 네. 내년까지 써주세요. 또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냐면 노력해서 또 써. 뭐 결과물을 뭐 다 장담 못하겠죠. 장담 못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상화 씨와 이승원 씨가 학교도 같이 다닌 동창이기도 네. 하고 네. 저희가 같이 작품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이제 단장으로서 이제 지휘자로서 지금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지 스타일이 어떨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온 그냥 길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방금 말씀드리는 맥락이랑 비슷한 건데 제가 네. 어떤 번뜩이는 기지라든지 네. 또는 막 아이디어라든지 네.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를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일하던 기획팀하고도 의견을 공유하고 또는 네. 서로 조사한 거를 좀 해서 같이 좀 만들어야지 저한테 뭐 창의력이란 이게 번뜩이는 그 기지가 아니고 그냥 남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법을 저만의 그냥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진 그치? 말씀이세요. 없으면 없다 딱 얘기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 같이 가자. 그치? 원래 많은 분들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없는데 아 내 게 맞아. 있는 척 혹은 있는 척 감추어가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투명하게 함께 해보죠.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채워보시죠. 뭐 이렇게. 네네네. 네. 근데 만약에 지휘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연주자들 중에 누가 막 틀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좀 지적하는 편이죠? 저기 탁탁탁 치면서 이제 지휘봉. 뭐 예를 들어 가야금 몇 번째 두 번째 줄 그 음 안 맞아요. 그 지휘자님들 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근대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근데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연주자들한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번 더 좀 시켜보고 싶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말을 바꾸죠. 뭐 한 번 더 해봅시다가 아니고 네. 뭐 제가 아직 연습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 번만 더 연주 부탁드린다. 와. 아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네네네.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얘기합니까? 그럼 제가 정말 아직 한번 아직 조금 더 모자란 것 같아. 한 번만 더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멋있는 리더다. 근데 그게 진짜 들립니까? 누가 이게 음이 틀렸어. 네네네네. 아 그게 들려요? 예 들리죠. 30-40명이 예. 한꺼번에 음을 내잖아요. 왜냐면 그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모든 음표 하나가 부품이라고 하나 부품 다 분해를 해봅니다. 지휘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예. 뭐 쳐보기도 하고 피아노로? 불러보기도 하고 예. 하면서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 메모를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쉽게 말해서 뭔가 잘못된 불량 부품이 안다면 이제 귀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각적인 게. 그렇죠. 네. 약간 피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가 막 예민해가지고. 귀가 예민하다기보다는 뭐 네. 그런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마에스트로. 실제로 그렇지. 뭐 네. 귀라기보다는 예. 이제 압박감이나 또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 스트레스로 좀 정신적인 게 좀 피곤해진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승원 단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습니까? 혹시 뭐 바투를 듣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봉영 씨의 흔적을 듣는다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사실 제가 스트레스 푸는 거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아내도 말을 많이 하는데 안고 가시는구나. 네, 조금 끌어안고 가서 이게 잘 안 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바투를 듣는다든지 뭐 네. 이런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없는 그쵸. 사실도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에요. 이승원 대장님이 솔직해 네. 거짓이 없어. 한 번도 우리 방송 듣지 않습니까? 아니 듣죠. 그래요?
듣는데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아우 두 분의 목소리 들었다면 이거 들어보진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 상화 목소리 들어야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연찮게 이제 운행하다가 얻어 걸린다.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승환 단장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면 일로서 해결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격이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내년 그 새로운 공연 기회에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네. 60주년인데. 네네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뭐 많은 관객들을 위해서 약간 귀뜸 정도 해주신다면. 저희 이 단체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도 많은 시도가 최초였던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악관현악의 장르와 장르를 확립했던 시기 예.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장르를 확장해가면서 또 대중화를 꾀했던 시기 네. 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악관현악단에 주었던 그 길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한번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관객들에 맞게 한번 재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네네네. 관현악단으로 관현악 음악으로 풀어내겠다. 네, 재미있게. 야 어려운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거 진짜. 1707님께서 지금 이제 단장님으로서 따끔하게 지금 네.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관현악 곡들을 참 좋아하는 한 1인입니다. 아쉬운 점이 음반이랄지 음원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매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현악 곡들을 음원으로 제작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드시 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관현악단이란 거대한 이 일종의 유기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음원 작업을 많이 하기는 힘들었어도 예전에 음원 작업들을 그래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의 형태와 발전이 지금은 이제 어떤 다른 매체들 뭐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네, 네. 땡 처리해 주세요. 네. 땡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예. 오히려 그런 쪽이 이제 조금 더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네. 쪽으로 많이 좀 남기려고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으로. 그리고 진짜 녹음실 가가지고 관현악 곡을 녹음하려면 그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에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 스튜디오가 통으로 옮겨와가지고 이제 거대한 극장에서 그쵸. 그걸 다 설치하고 네.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하지만 공연 실황 같은 건 네네네. 또 많이 남겨놓을 수 네네네네.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건 이제 땡튜브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음악 함께 하실 겁니까? 제가 사실 이것도 직접 연주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아니죠? 네, 그건 안 들고 왔습니다. 예. 차마 부끄러워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었고요. 부끄러우면 단장을 왜 하죠? 네? 부끄러우면? 그건 행정이잖아요. 아, 행정이야. 아, 그래도 알았어요. 그 김대성 작곡가님의 통일을 위한 반달 환상곡이란 곡입니다. 그 저희 동요 반달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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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똑같이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같이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반달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이 김대성 작곡가님의 마음이 이 곡에 담겨서 곡도 또 아름답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듣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연주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인가요? 네네. 지휘는 김성국 지휘자님이시고. 그러면 이승원 지휘의 곡은 땡튜브에 또 있습니까? 예, 떠 있습니다. 아, 있긴 같은 걸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승원 씨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이제 땡튜브를 통해서 땡. 네. 네. 저희 국악 방송에서 못 들어요. 오늘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 네, 또 그쪽에 가서 들으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휘자님,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예, 뭐 예전보다도 사회가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고 참 예. 난감한 질문도 잘 던지시고 우리 평가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라고 하지 말았어요. 아, 역시 김 그 이게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두 분의 성향이 참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네. 완전 다르죠. 네네네. 네, 상화 공영이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상화님은 방송 끝나고 개별적으로 네. 좀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더라고 둘이. 네. 나 바빠. 따로 만나. 나 가야 돼. 여기 보는 눈이 많아. 나 지금 굴에 가야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자 이승원 지휘자님을 네. 보내드리면서 네. 감사드리고요.
국립과학관향악단의 연주로 통일을 위한 반달 환상곡 중 일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지휘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